계속해서 드릴 세트, 조동문법, 비동사, 1편의 두 번째 것,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나의 엄마이다. 하고 싶으면, she is my moth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게이다. 저것 하기로 했죠. 저것. 저것은 게이다. 멀리 있는 것, 한 개죠. 한 개. 멀리 있는 거한 개니까. It하고 똑같은 비동사 쓴다 했습니다. That is a dog. 그 다음에 그는 준호입니다. He is 준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누구이니? 하면 되겠죠. 영어로 누구라는 거 뭔지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Who죠, who. 그래서 그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who? Is he? Is he? 하면 묻는 말, 물음표 붙일 수 있죠? Who is he? 했더니, he is 준호.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는 준호입니다. 다음, 그것은 펜이다. It이니까, it is a pen. 그렇죠? 이거 일음씨인데 한 개니까 쓴 거고요. 그거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it? 이렇게 물으면 되죠. Is it? 하면 묻는 말이죠. What is it? 했더니, it is. 무엇? 이란 질문.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펜이 하나니까, a pen. It is a pen. 이렇게 대답하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this.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에 있는 거한 개. it하고 똑같은 비동사 쓰죠? 그래서 this is a bike. 이것은 자전거다. 그다음 이번 day입니다. 좋아. 그들은 여러 명이죠. 여러 명.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 friend가 친구인데, 여기에 친구들이라고 S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y are my friends. 그들은 내 친구들이에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죠. 우리 여러 명이니까 의사라는 말에 이런 거 붙여야 되고, 영어에서는 이름씨에다가 S를 붙이죠. We are doctors. 오케이. 그래서 당신들 직업이 뭡니까?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입니까? 이거 what 이란 질문,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What are you? 라고 묻는 거죠. What are you? 그랬더니 We are doctors. 우리는 의사들이에요. What are you? 당신들 무엇입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What are you? 하면 묻는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는 저 당신들 뭐냐고 물었으니까 우리는으로 바꿔야 되겠죠. 당신들 우리는 we are doctors. 우리는 의사들이에요. 그다음에 그것들은 어디에 가 보이죠 또? 어디에 영어로 where라고 했습니다. where 저 어디에 탁자 위에 뭐 한다?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있다. They are 어디에? On the table. The table 하면 탁자라는 이름씨였는데 on을 쓰니까 탁자 위에. 자, 아까 전에 at은 어디 어디에? 그 다음에 in은 어디 어디 안에? 그 다음에 on은 무슨 뜻이다? 뭐뭐 위에. 붙어 있을 때예요. 뭐뭐 위에 붙어 있을 때. 그것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다. 그래서 on the tabl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것들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었을 테니까 어디에 where 한 다음에 they are를 묻는 느낌 들도록 where are they 이렇게 묻는 거죠. where are they 그것들은 어디에 그것들이 있니? 했더니 그것들이 있다. they are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on the table 이렇게 대답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경찰들이다. We are, we니까 저 police officers. 우리는 여러 명이니까 S 붙였죠. 이렇게 경찰관들 이런 거안 쓰면 틀린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에 상자 안에 뭐 한다?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 It is 어디에? In the box. The box 하면 상자인데 인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라 했죠. 상자 안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 써라. 자, 여기에 어떤 것이 왔죠? 강아지라는 것. 어떤 것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것이다. 그럼 강아지이다. 비동사의 뜻은 이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이것은 강아지예요. 퍼피 강아지예요. 그다음에
cousins. they니까 그들은 사촌들이다란 뜻이죠. cousin 하면 사촌인데요. 여기 s 붙였으니까 여러 명이죠. they는 여러 명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China가 보이네요. in China. in China는 중국인데요. in이 붙었으니까 중국, 무엇이 아니고 중국의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런 거 붙이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she is in China의 뜻은 그녀는 어디에 중국에 이다예요? 있다예요? 중국에 있다가 되는 거죠. 그녀는 중국에 있다. 그러면 요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어디가 뭔지 가르쳐줬죠? 어디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where라고 그러죠. where. 그래서 그녀는 어디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그다음에 is she 하면 되는 거죠. where is she? 그녀는 어디 있니? is she? 하니까 묻는 문장이고 묻는 느낌이 들고 where는 어디라는 뜻이죠. 어디 있니? 그랬더니 she is 그녀가 있다. 어디에? in China 중국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나의 brother 나의 남동생 있다예요? 이다예요? 남동생 이다. 여기 brother는 뭐 남자니까 이 남동생 이래도 돼요. 뭐 형일 수도 있어요. 영어에서 brother는 어쨌든 남자 형 영어는 형 동생 이런 거 구분을 잘안 하고 그냥 brother, sister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남동생일 수도 있고 나의 형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남자 형제라 그러죠 선생님은. 오케이, 그 다음에 파일럿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저 비행기 조종사는 한 명, 두명셀수 있는데 한 명이니까 어를 썼고요. You are a pilot. 당신은 조종사 있다예요? 이다예요? 조종사 이다란 뜻이죠. 비행기 조종사다. 오케이. 어우, 여기 좀 문제가 잘못됐군요. In the, 여기 classroom이란 말. 선생님 나중에 고쳐놓을게요. classroom, in the classroom 하면 이게 교실에 어디에 in이 붙어 있네요, 그쵸 여기에 교실 안에 이 말이죠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들은 교실에 이다예요, 있다예요,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은 교실에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he is a soccer player. soccer player가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 오케이 그러면 he는 남자 한 명이니까 축구 선수도 한 명이라는 뜻으로 이거 써야 되겠죠. 이런 거안 쓰면 영어에선 틀려요. 이름 씨인데 한 명이면 어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축구 선수이다라는 뜻이죠. 그는 축구 선수다. 또 그는 무엇이니? What is he?라고 물었겠죠. What is he? 했더니 he is a soccer player. I am John이다. 내 이름은 누구다? 뭐, who are you라고 물었죠? 너 누구니?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Who가 누구란 뜻이라 했죠. 누구니? 그랬더니 I am, are you라고 물었으니까 I am. 너는 저 누구니? 했더니 나는 John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I am John.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t is at the park. At the park가, the park는 그냥 그 공원인데, at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 공원에, 라는 뜻이죠. At the park. 그 공원에. 그러면 그것은 공원에 이다겠어요? 있다겠어요? 이번엔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요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요거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그거 어딨니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그 다음에 it is를 묻는 느낌이 들도록 is it 했겠죠. Where is it? 어디에 그것이 있니? 그랬더니 It is, 그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t the park. 이게 없으면, 그냥 이건 어떤 것이죠. 그러면 it is the park 하면 그것은 공원이다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있어야지 공원에가 되는 거고, 공원에 있다란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공원에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on the soccer team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더 사커 팀 하면 축구 팀인데 온 하면 어디에 축구 팀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에 축구 팀에 그러면 그는 축구 팀에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는 축구 팀에 소속되어 있다. 어떤 축구 팀에 들어가 있다. He is on the soccer team. 다음에 they are girls. 그녀는 소녀. 여기 왜 붙었는지 알죠? 그들 여럿이니까 소녀도 여럿이겠죠. 소녀들이다.
다음에 the frog is 개구리가 있다 on the rock. rock이 밥인데 on이 붙었으니까 바위 위에 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그런데 여기서 the frog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몇 마리예요? 한 마리죠? 그럼 이거는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it이니까 같이 쓰는 건 is란 말. it is on the rock. 요 개구리, 다시 말해, 그것이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영어로 is이고, is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 그것이 있다. on the rock. 어디에? 바위 위에. 다음에 they are at school. 저 school은 학교인데 at school 하니까 어디에로 바뀌었죠? 어디에? 학교에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students. 오케이. 우리는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학생들. 그러면 이다가 되겠죠. 우리는 학생들이다. We are students.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조종사이다 하고 싶으면 I am a pil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am a pilot. 어떤 것이죠? 이름씨죠? 조종사죠? 요것 앞에 비동사 있으면 것이다. 것 대신에 조종사니까 나는 조종사이다. I am a pilot. 나는 한 명이니까 조종사도 한 명인 거죠. 그쵸? 내가 한 명이니까 조종사도 한 명이니까 요거 써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당신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nurse였어요. 그쵸? nurse. 그쵸? 그럼 여기는 당신은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꼭 여기다 a nurse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you니까 are. you are a nurse 하면 되겠죠. you are a nurse. 어떤 것이었는데 얘랑 합쳐지니까 것이다가 되는 거고요. 당신은 간호사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우리 엄마예요. She is my 뭐 mom 또는 my m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것이었는데 합쳐서 비동사를 합쳐서 것이다. 이 자리에 나의 엄마가 있으니까 나의 엄마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선생님이다. 그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teacher인데요. teacher가 한 명이니까 여기다가 이거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he is a teach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는 선생님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것입니다 하고 있죠. 어떤 것 이름씨죠. 오케이. 그것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사자가 lion인데 그냥 lion이라고 쓰면 안 되고 a lion 해야 되겠고 it is a lion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 어디에 있는 몇 개?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한 개죠. 참, 요거는 that일 수도 있어요. 참, that is a lion 이럴 수도 있어요. 저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것. 오케이. 그 다음에 가까이, 이거 다시 돌아와서. 이것은 영어로 this였죠. 가까이 있는 거. 그럼 this는 it하고 똑같은 비동사 쓴다 했으니까 this is. 가까이 있는 거한 개니까 this is table 하면 된댔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a table. this is a table.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거. 다시 한번더잘 공부하시고요. 다시 시험 칠 거니까 잘 공부해서 두 번째 시험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